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팔복 두 번째 시간이에요. 사실 중간에 갭이 컸죠. 우리 또 야외 예배도 가고 또 어머니 집도 있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1복에서 4복까지 먼저 다니면서 했었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팔복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제가 가진 구조를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The Cross Church 같은 경우에는 이 팔복을 한 세 가지 구조로 나눴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십자가 앞, 그리고 십자가 뒤, 그리고 십자가 위 이렇게 나누어서 1복에서 2복과 더불어서 이제 새로운 목표와 갈망이 생기고 예수 안에서, 그리고 3복에서 4복은 자기 추구와 자기 전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5복에서 6복은 자기 성취와 정점의 삶을 살게 되면서, 7복에서 8복은 비전을 성취하고 하늘의 삶을 살아간다. 이런 각도로 구분을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심장한 구분이에요. 저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팔복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눈다 했습니다. 1, 2, 3, 4, 그리고 5, 6, 7, 8. 그래서 1, 2, 3, 4복은 좀 내면적인 복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생겨나는 새로운 성품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 성품의 결과적인 측면으로서 그것이 개발되고 극대화됐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5, 6, 7, 8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 정원에서 생각하면서 이제 진행을 해볼 겁니다. 7복부터, 7복이 아니고 7절부터, 7절부터 5복이죠. 제 5복. 1, 2, 3, 4는 지난번에 했고 7절부터 5복부터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됐습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덕목이 무엇이냐, 저에게 개인적으로 묻는다면, 목회 이제 5년밖에 제가 안 됐지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 같아요. 긍휼히 여기는 은사가 있어야만 목회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찬양과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그런 성격의 소유자일지라도 이 긍휼의 은사가 결핍이 되었다든가 부족하다면, 목회자는 어려움에 처하거나 상황이 불리해지게 되면 교인들이 등을 돌리기 전에 목사가 먼저 등을 돌려버려요. 왜? 나에게 이익이 안 되니까. 긍휼의 은사가 없는 목사는 결국에는 끝장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그래요. 숏텀으로 볼 때는 아, 그 목사님 설교도 잘하시고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생각할지 몰라도 5년, 10년, 20년 겪으면서 뭐 이거는 들통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가면. 그래서 긍휼의 은사가 없는 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교인들이 배신하기 전에 목사가 먼저 교인들을 배신해버려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항상 모든 것이 편안한 상태면 들통 안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중요한 덕목이 아니겠는가. 결론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목회의 절반은 사모이기 때문에 사모가 긍휼의 은사가 많으면은 목회의 절반은 거의 성공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극단적인 대로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워싱턴에서 어떤 성도님이 이제 교회를 찾고 있으면서, 왜냐하면 교회를 찾아야 되잖아요. 다른 타지에서 오면 이 교회도 갔다가 저 교회도 갔다가 하다가 이제 다코마 있는 어느 교회 개척교회에 갔었는데 목사님은 참 친절하게 하셔가지고 상담을 하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친교를 나누고 이제 앉아 있는데 목사님의 사모님 보고 이것 좀 차 한 잔 좀 대접할 수 없느냐고 좀 가져오면 안 되겠냐고 물으니까. 내가 그걸 왜 가져가요? 그 성도 안 살아놓고 그렇게 대답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 교회 안 가게 됐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좀 극단적인 것이죠. 사실은 그런 경우가 흔한 것은 아닌데 뭐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모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한 것을 몇 년 전에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만 1, 2, 3, 4복의 결과가 5, 6, 7, 8로 나타난다는 견제에 볼 때는 특별히 1복이 5복과 연관이 많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다.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듯이 자신의 가난을 인식한 자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자신이 거지라는 사실을 인식한 자가, 영적으로 거지라는 사실을 인식한 자가 영적 생활의 출발점을 가지게 됩니다. 영적 가난에 처한 영적인 홈리스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영적인 거지로서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영적인 출발점이 돼요. 신앙생활 출발점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영생의 축복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출발점이 된 자가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이야기하면서 약간 쉽게 설명하고 싶은데요. 저의 중고등학교 시절에 특별히 이제 저는 중학교 때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주로 이제 한국에는 버스를 타고 많이 다니잖아요. 버스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뭐 동전만 넣으면 버스비만 내면 종점까지 가가지고 버스 기사 눈치 주지만 그때 내리라 해요. 하지만 그냥 다시 돌아오기도 해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면서 생각이 가장 많이 나는 것은 이 모든 사람이 죽고 결국 천국 아니면 지옥 같은데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하루하루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사는 것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고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사람들 참으로 불쌍한 존재들이구나.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저들은 결국에는 죽어서 지옥 갈 텐데 이런 생각이 버스 탈 때마다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 거지였는데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적 거지가 되는 안 믿는 사람들 볼 때에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For judgment will be merciless to one who has shown no mercy.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 같은 영적 거지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영적 거지로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긍휼 없는 심판이 있대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Mercy triumphs over judgment.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어느 목회자의 고백을 제가 인터넷 아티클 보니까 이 목회자는 사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상담을 해온답니다. 물론 저는 많은 성도들이 저한테 상담해 온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만 가끔씩 있었는데 이렇게 상담을 받다 보면은 거의 공통 분모가 있대요. 그 뭐냐 하면은 그 갈등의 원인과 모든 것이 보면은 용서를 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결과들이에요. 뭐 그게 결국에는 90점이 모아지는 걸로 가면 용서를 하지 않는 것에 딱 만나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경험을 했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용서를 못해요. 정죄를 잘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결론의 그 배경 이야기는 사실은 7번씩 용서하라는 말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제 천국의 비유에 들어갑니다. 천국의 비유에서 느닷없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어떤 임금과 결산하려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종 중에 한 명이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에게 주인이 너 가족들과 자식들 다 팔아갖고 갚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좀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내 최선을 다해서 전부 다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사람을 다 탕감을 해줬어요. 1만 달란트를 제로로 만들어줬어요. 얼마나 이거
기뻐 뛰리래요. 100만 불 빚진 사람이 하루아침에 제로 대신했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자기한테 1만이 아니고 100달란트. 그죠? 1만에 100이면 몇 분의 몇입니까? 100분의 1입니까? 네. 하여튼 1만에 100불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인정사정 없이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이 일을 안 동관들이 주인한테 임금에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이 사람이 지난번에 만 달란트 빚졌는데 당신이 탕감해 준 사람인데 우리가 보기 도저히 안 돼가지고 보고를 드립니다. 100 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그냥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말하기를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면서 그의 모든 빚을 다 짊어지고 옥졸에게 붙여버렸어요. 용서를 안 했어요. 용서했다고 다시 취소, 캔슬. 이게 무슨 짝입니까? 캔슬 시켜버렸어요. 거기다가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긍휼의 원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긍휼을 실천할 이유는 우리가 긍휼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순수함도 있지만 내가 끊임없이 긍휼을 잊기 위해서라도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사실은 궁극적으로 긍휼을 여겨야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이 왜 안 풀릴까요? 긍휼이 여기지 않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예요. 나의 삶에 그렇게 풍성한 열매가 안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나의 삶에 긍휼이 여기는 삶이 풍성한가 물어보세요. 거기에 결정타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긍휼이 여길 대상, 핵심 대상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정리를 할까 하는데요. 목사님도 무슨 말씀 하실란가 싶을지 몰라도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건 답이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맞추면 더 좋고. 퀴즈 문제 1번. 긍휼이 여길 핵심 대상 1번 누굴까요? 여러분 생각해. 누구를 제일 먼저 여러분 삶에 가장 긍휼이 여겨야 될까요? 누구를? 예? 지인. 예, 뭐, 그것도 물론 대상이 해당이 되는데, 1번은 아닙니다. 1번 누굴까요? 남편도 지인에 속한다고 보면 광범위한 겁니다. 그것도 1번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묻는 질문은 아니에요. 제 지은 사람. 뭐, 그것도 뭐, 하나의 불이겠죠. 답이 나와야 돼, 사실은. 본인 자신. 이게 답이에요.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이 영적인 성숙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긍휼의 핵심 대상 두 가지 중에 1번은 자기 자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성도도 긍휼히 여기시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 전에 목사 자신을 자기 스스로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만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의 태도를 가지기에 도움이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 영적 가난의 심령을 하나님께 가져갈 뿐만 아니라 그 영적 가난을 부유함으로 천국으로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동시에 여전히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면 사실은 남을 불쌍히 여길 수가 없어요. 사랑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팬데믹 전에 몇 년 전에 친교 시간에 제가 여기 교회에서 친교 시간에 밥을 대충 뭐 여러 가지 뷔페식으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대충 이렇게 비빔밥식으로 섞어서 그냥 대충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한국에서 골프 여행을 한 번씩 오시는 지금 팬데믹 때문에 몇 년째 못 오셨는데 올해도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대호 장로님이 아니 목사님 좀 앉아서 좀 천천히 좀 드십시오 가야겠네. 대충 내가 비벼 먹으니까 내가 군대 있을 때 이렇게 그냥 급하게 먹는 게 습관돼서 그렇습니다 하니까 임대호 장로님 저한테 뭐라 하는가 하면 목사님 여기 군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자신을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바로 나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이걸 알면서도 내 자신이 나를 너무 푸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적으로 하려면 얼마든지 정갈하게 먹을 수도 있고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먹을 수도 있고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더라도 뭐 앉아서 시간을 take my time 할 수 있어요.
마구제비로 그냥 쑤셔넣듯이 먹는 습관. 이거 별로 보기에 남보기도 안 좋고, 나 자신에게도 별로 덕이 안 된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기분 나쁘게 받아들인 게 아니고 좋게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길지 모르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남을 긍휼히 여길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자기 가족과 남편을 포함한 타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게 이제 또 나와야 됩니다. 나 자신만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내가 받기를 바라는 대로 남에게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정답이에요. 왜 여러분들 고아로 계속해서 자란 사람들이 남에게 사랑을 베풀기가 힘든 줄 아십니까? 그분들이 자랑을 남에게 베풀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간접적인 사랑을 많이 받았겠지만 정말 부모로부터 받을 사랑들을 100%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할지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들도 사랑하는 법을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지요. 있기는. 그러나 그분들이 계례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색안경을 낀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무시한다든지 이러한 마음은 바람직한 마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목회하면서도 저는 지금까지도 최근까지도 최근 몇 년까지도 설교는 이렇게 준비해서 뭐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을 상대할 때 이렇게 말을 해야 될지 저렇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처음 몇 년 동안에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발견을 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을 보기 시작하면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그 상황에서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로운 답변이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상대를 발견하게 될 때 정답이 나옵니다. 거기 물론 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으로 육복으로 넘어갑니다. 제 육복 이제 좀 더 빨리 진행합니다. 이제 사람 처음에 긍휼히 여기는 데 시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섯 복째 복이죠. 이것은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애통하는 자가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진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의 의미는 뭐냐 하면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타고난 깨끗함이 아닙니다. 보통 어떻게 보면 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정말 깨끗해.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지.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답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무범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특징은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것이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8절 말씀에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서 가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어떻게 됐다? 상함이라. 마음이 고통을 당하고 상한 심령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포함한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해서 고통하는 심령이 있을 때에 회개가 나오잖아요. 예? 그 회개했을 때에 마음이 청결한 축복을 받는 것이지 처음부터 깨끗한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아주 이 구절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심령이라고 했는데 의로운 심령은 죄를 죄로 인식하는 심령이 의로운 심령이에요. 이것쯤이야 뭐 남들도 다 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곡해된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이 해서는 안 될 생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그것을 강조하는가 하면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어서 먼지 안 날 사람도 없다 했듯이 죄 없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다 죄인이다. 이것을 항상 중심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남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회개하게 될 때에 마음이 청결한 축복 받는데 이 사람들이 받는 축복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구태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니까 회개하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복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청결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신앙생활이 항상 현재 진행형인 듯이 내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서 크게 충성하고 잘했는데 왜 나는 지금은 안 그럴까? 현재 진행형이 안 된 거죠. 어디서 떨어진 것을 보고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을 받아야 되죠. 청결한 마음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거기서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중요하긴 합니다만 오늘이 그렇지 않다면 중요한 게 아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음은 이제 제7복이죠. 제7복. 7복과 관계되는 건 제3복입니다. 3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했는데 온유한 자가 화평케 할 수 있어요. 온유한 자가. 그래서 물론 뭐 다른 덕목들도 상관이 있겠습니다만은 성품이 온유하지 않으면 타고난 성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타고난 성품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훈련이 된 사람만이 결국에는 성공할 수 있어요. 어떤 데 성공하느냐 하면 화를 내서 모세가 화를 내서 짝대기 들고 바위를 쳐야 될 상황에서 바위를 치지 않고 손을 거둘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능력이라고 하지 다른 표현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능력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아무에게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물론 이제 거꾸로 가는 삶 2번 했지만 소제목으로 제가 내면 세계의 성장과 그 결과라 했습니다. 오늘은 결과적인 증명을 성장과 그 결과가 5, 6, 7, 8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궁극적으로는 내면 세계의 성장이 없기 때문에 온유함이 어떤 것인지 말씀과 기도로 훈련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이 닥치면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닥치면 신앙도 뭐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뭐고 필요 없는 거예요. 나만 살아있는 거예요. 상황이 닥치면. 상황이 안 닥쳤을 때는 뭐 병을 하니까 다 똑같잖아요. 그러나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유혹의 상황이 닥쳤을 때에는 완전히 화평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영적 훈련이 안 된 거죠. 우리는 다 거기에 연약합니다.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온유함이 승하였더라. 이렇게 칭찬했던 사람이지만 그도 짝대기를 들고서 막 쳐버렸어요. 왜? 내면 세계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보다도 타인을 바라보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성도들을 폐역한 너희여 바라봄에서 벌써 실패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모세는 결국에는 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짝대기로 쳐버린 거예요. 타고난 성품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8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유 없이 나에게 못 살게 구는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내 직장에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어포넌트가 그리고 내가 믿었던 와이프가 내가 믿었던 남편이 내가 믿었던 자식이 내가 믿었던 부모가 아니면 제3의 지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다른 데서는 전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늘에서 너희의 무엇이 큽니라? 상이 큽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 있어도 하늘에서의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나 성도들이 오늘날 보면 유튜브에 보면 하늘의 상급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라고 하는 설교들을, 어피니언들을 제가 유튜브에서 몇 번 접해봤는데요. 그것은 비성경적인 결론이에요. 분명히 상급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천국은 가도.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그 기본적인 덕복은 제4복이에요. 제4복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의 포커스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들여서 하늘에서 큰 상을 받기를 원하는 그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삶을 살던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박해가 왔을 때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뭐 하루아침에 뭐 순교가 된다. 이게 사람 여러분 순교할 만한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긴다. 물론 예수 믿는 믿음은 있겠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기 쉬운 것이 인간이에요. 왜? 나의 몸을 가지고 있고 내가 힘든 상황이 왔을 때에, 고문이 닥쳤을 때에 내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죠. 고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난에는 물론 뭐 여러 가지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나의 죄와 강팍한 심령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 있어요. 이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고난만 자처하는 거예요. 행동을 못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또 직장생활에도 열심히 신앙 직장생활 안 해서 잘리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어디 가면은 성질 사납다는 소리 듣고, 당연히 내가 고난을 받게 되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연단에 의한 고난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이 계속 시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사주를 해가지고 욕처럼, 그죠? 그래서 잘 하려면 할수록 고난이 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연단. 세 번째로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라고 하다 보니까, 아까 두 번째하고 조금 달라요, 사실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아서 나의 연단을 위한 거라 보면,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핍박입니다. 핍박.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이런 차원으로 오는 세 가지의 고난이 있습니다. 1번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지 않기를 축원드리고, 2번과 3번은 피할 수가 없어요. 영적 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영적인 생활을 준비를 잘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팔복을 우리가 다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거꾸로 가는 삶, 두 번째 내면 세계의 성장과 그 결과로서 1, 2, 3, 4복이 5, 6, 7, 8복에 결론적으로 나타나고 우리 삶 속에서 성숙되고 무르익어서 나타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애통하는 자가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온유한 자가 화평케 하는 자로 나타날 수가 있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요거를 살짝 바꿔서 제가 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입을 내 입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입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 내 입이지만 하나님 거지. 하나님 거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의 손을 내 손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이 손도 하나님이 주신 손이니까 내 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안에서만 나와 남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